일진내정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일진내정법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그냥 일진으로 온 사정을 안다 이런 얘기죠. 일진으로. 그러니까 오늘이 아까 오늘 무술일이에요? 네, 무술일이죠.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술을 딱 써요. 이게 오늘 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다른 말로 사단계법 이렇게 하고요. 또 다른 말로 낙화법 이렇게도 불러요. 자, 4단계란 말은 어떻게 돼? 오늘, 내일, 모레, 글피까지가 4단계야. 이렇게 가. 근데 왜 4단계냐고? 자, 오늘 씨를 뿌려요. 그죠? 그러면 내일 싹이 나요? 모레 꽃이 펴요? 글피에 열매가 열려요? 즉, 요렇게 된 게 4단계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그죠? 이런 걸로 본 거예요. 4단계가 그런 얘기야.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얻죠. 그런데 우리가 씨를 뿌린 목적은 뭐예요? 요거 얻자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목적이에요. 그냥 쉽게. 그죠? 자, 그러면 근데 여기 보면 4단계법이라고 쓰고 낙화라고도 썼어요. 그죠? 낙화가 뭐야? 꽃이 떨어진다. 그지? 꽃이 떨어져야 뭐가 생기나?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생기죠. 근데 꽃은 뭐야? 꽃은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거잖아. 근데 꽃이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죠. 그죠? 꽃이 떨어졌으면 죽은 거죠. 꽃 입장에선 죽은 거잖아. 이별한 거잖아. 그걸 낙화라고 부르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야. 일단 요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하나 더 지나가면 인이 나오죠. 인은 4단계가 한 궤도야. 궤도. 궤도를 이탈한 거야. 그래서 얘를 궤도를 이탈했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궤도 이탈을 자 철도에 비교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탈선이죠. 그럼 탈선을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뭐가 되나요? 우리 남편이 탈선을 했어. 가능하죠? 그지? 내 궤도에 안 있고 다른 궤도로 간 거야. 근데 자 탈선을 국내에서 많이 할까요? 해외에서 많이 할까요? 만약 해외를 간다면? 해외에서 더 많이 하지. 요즘 어떻게 해요? 골프 치러 가면? 여기서 만나서 가는 게 아니라 태국에 가서 만나죠. 여기서 아예 정해놓고 나가면서 네 명의 남자가 가고 네 명의 여자가 각각 다른 비행기를 타고 가. 가서 태국에서 만나. 그게 탈선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게 들어요? 그러니까 해외가 들어가죠. 해외 여행.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러기 아빠가 된다. 자, 기러기 아빠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기러기 아빠는 아빠는 여기 있고 처하고 자식이 학교 때문에 가는 거죠. 기러기야. 왜? 기러기라고 왜 붙였을까? 돌아오라고. 기러기가 철새잖아요. 반드시 기러기는 언제 와요? 우리나라에? 겨울에 와. 겨울에 왔다가 가을에 가요. 무슨 말이야? 북쪽에서 추우니까 겨울에 내려와. 그러니까 늦가을에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서 겨울을 나고 봄, 여름이 되면 가요. 기러기가. 그래서 기러기 아빠야. 그러면 기러기 아빠가 여기 있어. 그럼 기러기 아빠는 이성을 안 만날까? 만약 5년, 10년을 안 오면. 그지? 근데 고등학교 때 가면 대학까지 이렇게 있다 보면 몇 년이야? 한 5년에서 7년 되죠. 중학교 때 가면 10년도 넘지. 그러면 그때쯤 돼서 그렇게 있으면 그건 어떤 부부예요? 그거는? 그건 끝난 부부야. 실제로. 뭐 아닐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거기다 기를 붙인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걸 이게 궤도 이탈인데 여기다 기러기라고 딱 쓴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이제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 또 하나가 있어요. 요쪽에. 술이니까 전인 뭐예요? 유죠. 유면 뭐가 되냐 하면 이제 요걸 하려면 조금 더 해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할게요. 이렇게 보는 거야. 이제 볼게요. 요건 C인데. 자, 보십시오. C는 요걸 일진이라고 불러요. 일진인데, 자,
오늘 일진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오늘이 강해. 오늘이 제일 강해. 오늘로서는. 그래서 이게 강하다 그래서 강일진이라고 불러요. 일진인데 강하다 이 말이고 싹은 자 씨를 뿌렸으면 싹이 나야지. 싹이 안 나면 어떻게 돼? 개판이지. 그래서 이걸 소망이라고 불러요. 즉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오길 바란단 말이야. 그래서 소망이야. 근데 여기에 밑에 양인이란 말을 또 하나 붙여요. 왜? 이 소망이 너무 강력해서 양인만큼 강한 소망이야. 즉 이제 봐요. 이게 이제 어떤 거에 나오냐면 내가 어떤 땅을 정말로 사고 싶어. 마음에 너무 들어. 그러면 뭘 해서 땅을 산다?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라도 땅을 사. 그래서 그 무리한 대출을 해가지고 그 대출 때문에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야. 즉 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무리를 하는 게 소망이야. 그러다 보니까 양인이 붙는 거야. 즉 양인처럼 강한 소망이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서 이제 됐잖아. 꽃이 폈어. 요게 낙화야. 그지? 꽃이 폈으면 반드시 낙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낙화는 뭐야? 낙화는 이별. 이별이 될 확률이 너무 높죠. 꽃이 졌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목적인데, 자,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냐면 붙이는 거야. 내가 별을 목적을 했어. 수확을 했는데 보니까 벼가 쭉정이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 골라요, 안 골라요? 그래서 선별이 붙어. 그지? 이렇게. 자, 이제 한번 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그러고 나서 요쪽 게 뭐냐 하면 요게 오늘이잖아요. 요거는 어제죠. 어제는 오늘의 형님이야. 어제는 오늘의 형님이죠. 그리고 어제는 오늘은 희망인데 오늘은 희망찬 건데 어제는 기억나는 게 과거의 기억이 좋은 게 나요? 나쁜 게 나요? 나쁜 게 나죠? 그러니까 그게 싫어. 그래서 증오. 암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오란 말은 싫은 거고 암시란 말은 뭐야? 숨어서 화살을 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게 증오 암시가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이걸 병부살이라고 해. 병부살. 병부. 병이 걸렸다. 요걸 다른 말로 요걸 사부라 그래요. 사부. 죽었다. 죽음의 부다. 이건 병의 부다 이 말이야. 그치? 그럼 제일 나쁜 게 뭐야 이제? 딱 보니까 이게 제일 나쁘죠. 두 번째로 이게 나쁘겠지. 그다음에 이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별로잖아. 별로잖아. 그지? 세 개 나쁜 거야. 네. 그다음에 그러면 딱 봐요. 12개인데? 12개잖아. 지금 쓴 게 6개죠. 쓴 게 6개지. 그럼 각각 충을 보는 거야. 이렇게 충. 얘들의 충을 보면 되는 거야. 충은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거랑 반대가 된다, 반대가 안 된다. 얘가 강일진이니까 얘는 약일충이라고 불러. 요걸 먼저 쓸 게 아니라 술이니까 뭐겠어요? 여기 지지가? 진이잖아. 진술충이니까. 진은 약일충이야. 즉, 일이, 일을 충하는 건데, 오늘을 충하는 거잖아. 근데 얘가 강하니까 얘가 약하지. 그래서 약자가 붙은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아 지금서부터 볼게요. 내가 씨를 뿌렸어. 씨를 뿌렸는데 보세요. 내가 씨를 뿌릴 수도 있고 안 뿌릴 수도 있죠. 그지? 내가 씨를 뿌릴 수도 있고 안 뿌릴 수도 있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내가 결정하잖아. 여기 내가 강하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얘가 결정하는 게 없어. 응? 얘는 그냥 상대방 처분에 따르는 것 뿐이야. 그지? 얘가 씨를 뿌리면, 에이, 뿌리지 않았으면. 그지?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돼.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걸린 사람이 오면, 할 능력도 없으면서 한다고 까부는 애들이야. 응? 이게, 얘는 할 일을 하든지 말든지 내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의 충은 뭐냐 하면, 요건 양보야. 이제 이거 써놓고 할게요. 자꾸 이제 그것만 자꾸 쓰네. 그지? 아이씨 어디 갔어? 자, 써놓고 해야지.
사해충이죠. 그럼 진사, 오미, 신까지 써놓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묘죠. 자, 사는 소망의 반대니까 양보야, 양보. 이쪽에 너무 강하게 소망을 하다 보니까 얘는 반대니까 양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양보 당하면 마음이 씁쓸해, 안 씁쓸해. 그래서 원망이 생겨. 그래서 요게 딱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사술이 뭐야? 요거랑 같이 보면 사술이 원진이야. 원망이나 원진이나. 그치? 요게 양일일 경우에는 딱 원진살에 걸리고요. 요게 음일이면 원진살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원진살이야. 원진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잖아. 원진살이 뭐야? 원진살이 뭐겠어요? 우리 이 삶에서. 원진살은 뭔지 아세요? 원. 원망. 이게 원이고요. 진은 뭔지 아세요? 욕할 진짜예요. 원망하고 욕하는 거야. 왜? 내 사랑을 안 받아줘서 그 말이야. 나는 너를 100%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날 10%밖에 사랑 안 하냐 이거야. 근데 원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봐. 사하고 술은. 자, 사하고 해가 충이죠. 또 진하고 여기 진이 있으면 진하고 술이 충이죠. 하나씩 바뀐 거야.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즉 반대인데. 자,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야. 얘는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야. 근데 사해를 보면 사해는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진술도 둘 다 플러스 플러스야. 그지? 그럼 무슨 말이야? 같은 여자끼리 쌈박질을 하면 싸움은 왜 해? 성질이 달라서 싸우는 거야. 그치? 성질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야. 지 사는 동남쪽, 서북쪽 성질이 안 맞아. 그러니까 싸우는데 남자 여자 여자 싸우니까 끝나면 끝이야. 근데 얘네는 성질은 안 맞아. 그치? 얘는 화고 얘는 수잖아. 싸워. 그런데 자, 이제 사술이지. 이렇게 됐으니까 저기 사술이니까 서로 싸워. 남쪽 얘도 거의 서북쪽이야. 근데 둘이 음양이야. 싸우다가 붙어. 응? 싸우다가 한쪽이 한쪽을 뭐 잡고 싸우다가 넘겨뜨렸어. 그런데 바로 붙어. 그래서 싸움이 끝나.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 이거 가지고. 술 먹고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마누라 접하고 아침에 해장국으로 얻어먹는 거야. 이게 그럼 밤에 뭐가 있어? 둘이 끌어안는 거야. 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음양이 합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이놈의 가장 골치 아픈 거야. 헤어지지도 못해. 왜? 밤에 안 왔으니까. 근데 오늘 밤에 또 어젯밤에 그랬잖아. 오늘 밤에 또 똑같은 일을 해. 그러니까 제일 지겨운 게 원진이야. 그러니까 원진은 이렇게 끼리 원진이 아니고요. 나한테 원진살이 있으면 그런 짓이 나오는 거야. 나한테 원진살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진일 주고 내가 해일 주다. 그래서 서로 원진이 되는 건 그건 부부면 문제가 생겨. 부부면. 근데 부부 말고 다른 인간관계면 문제가 별로 안 생겨. 왜? 같이 안 살잖아. 같이 안 살잖아. 그지? 같이 살면 문제 생겨. 진일 주, 해일 주가 같이 살면. 진짜예요. 왜? 이건 이렇게 원진살 있는 분들은요. 떨어져 살아야 돼. 부부면 어떻게 살아야 돼? 주말 부부, 월말 부부, 연말 부부 이런 거 하면 딱 되지. 이런 거 기러기 그런 거야. 아무튼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낙화잖아요. 그 반대는 뭐야? 요게 바로 해결신인데 해결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만발한 꽃이야. 자, 낙화니까 떨어진 꽃이고 얘는 만발한 꽃이죠. 만발한 꽃이 왜 해결신이 돼? 만발한 꽃은 어디다 쓰나요? 꽃다발 만들잖아. 꽃다발 어디다 갖다 줘? 언제 써? 합격, 당선 이런 데 쓰죠? 합격, 당선이야. 그래서 그러면 해결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이게 되는 거야. 만발한 꽃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목적의 반대는 뭐야? 자, 목적의 반대라기보다 목적을 하니까 의욕이 강해요, 안 강해요, 얘가? 목적을 달성하려면 의욕이 강하겠죠. 반대니까 의욕이 강해 안 강해? 의욕이
약해. 그래서 이걸 쇠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치? 이렇게 쇠퇴한단 말이야. 의욕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거랑 안 맞는데 요게 조객이 돼요. 상문조객이라는 거 있죠? 술에 신이 조객이 돼. 조객살이 된다고. 봐요. 조객, 상문조객살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요건 요렇게 외우세요. 앞상문, 뒤조객 이렇게 외우세요. 자, 술이잖아. 여기가 오늘의 기준이 술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한 칸 띄고 뭐야? 여기 해니까 뭐야? 유죠? 응? 유가 되죠? 아, 신이라고 썼어 왜? 어, 아, 인신인데? 왜? 아이씨, 이제 잘못했죠. 해가 아니라 요 사이에 유가 있고 얘가 신이죠. 요게 뒤조객이야. 요거를 했을 때 먼 이쪽. 그래서 요게 조객이고요. 술 해죠. 요게 해고 자죠. 요게 상문이야. 그럼 보세요. 상문이 뭐야? 얘잖아. 예. 낙화가 상문이야. 그래서 죽은 거야. 그 다음에 조객이야. 근데 궤도 이탈의 반대 뜻이 아니고 요게 조객이기 때문에 조건부 이득이 돼요. 뭔가 내가 이득을 보긴 보는데 조건이 걸려 있어. 그 조건을 해결하면 이득이 돼요. 이제 요게 다 하나씩 뜻이야. 그 다음에 요 병부에 축 맞은 거는 아까 그랬지. 요 병부는 오늘의 형님이죠. 형님보다 쎄, 안 쎄? 형님이 더 쎄잖아. 얘한테 의도 터져가지고 완전히 허공이야, 허공. 응? 상대를 찾을 수가 없어. 상대가 없어. 그래서 이런 데 걸리면 되는 게 없죠. 그죠?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자, 이제. 그러면 요게 이제 일진내정법의 나름대로의 뜻이에요. 나름대로 뜻이야. 자, 우리 여기 선생님 말고 우리 여기 선생님부터 할까요? 사주를 쭉 둘러보세요. 그냥 사주를 본인 거. 갑, 진, 신미월, 무인일, 또 예? 김이시. 뭔 귀문갓살이 이렇게 많으셔? 그지? 그러게요. 예? 그렇잖아. 양쪽으로 귀문갓살이잖아. 인미가 귀문갓살이죠? 그지? 미인 이렇게 쓰면 돼. 미인. 귀문갓살이 두 개씩 있잖아. 머리가 너무 좋으세요? 예? 아니, 머리 좋아. 어쨌든. 그 다음에 이게 있으면 이렇게 귀문갓살 투성이면 뭘 해야 돼? 귀문이 뭐야? 귀신의 문에 관련된 살이란 뜻이야. 그래서 귀신하고 놀아야지.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제 봐요. 여기서 딱 봐. 오늘 이분이 왔잖아. 여자분이. 그러면 이분이 온 게 현재 이분의 상황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전방을 차렸는데 저분이 왔어. 그럼 100% 맞아. 이 상황이. 근데 이렇게 내가 지금 불러놓고 했잖아. 여기 다 해볼 거거든. 약 50% 맞아. 진짜로? 그러니까 보라고 맞냐 안 맞는지. 자, 진이 뭐야? 여기서 딱 보니까. 이거잖아. 충이잖아. 약일 충이잖아. 써놓고 볼게요. 미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세태잖아. 이는 여기 있잖아. 궤도 이탈. 또 약일충이죠. 그러면 딱 봐봐. 뭐 크게 좋은 거 없지. 그지? 삶이 별로 안 좋아 지금 현재. 이게 그런 걸 나타낸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하나 볼게요. 죄송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자, 요게 뭐냐 하면 요 앞에가 분묘를 포함한 고향 땅이야. 여기가. 그래서 땅이라고 많이 해요. 자, 그럼 고향을 떠나서 오셨죠? 네. 예? 고향을 떠나왔잖아. 축 맞았으니까 고향 떠나왔어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조부모야, 조부모.
그 다음에 여기가 부모야. 부모이면서 여기는 집이 돼. 집이 되니까 건물이 아니야. 건물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부모고 형제도 되고 직장도 돼요. 여기가. 즉 내 백그라운드가 된다고. 백그라운드가 별로 재미가 없어. 세태니까. 그죠? 이렇게 보는 거야. 요거는 누구야? 요건 배우자야. 배우자가 어디 가셨어. 궤도 이탈 맞았으니까 어디 가셨다고. 그렇게 보는 거야, 그냥. 그리고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요게 자식이지. 자식이면서 이게 가게야, 가게. 점포야. 다 맞을지 아닐지 내가 모른다 그랬어. 그러면 가게 점포가 축 맞았잖아. 그치?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 진짜 만나가 물어보자고. 남편분 어디 멀리 가셨어요? 아, 미혼? 아, 미혼이라 그러셨나? 그럼 없잖아. 그치? 없다니까. 이게 맞는다니까. 그치? 그 다음에 목적은 뭘로 볼까? 자, 내가 일주가 뭐예요? 무죠? 목적이 뭐야? 축이잖아. 그치? 그럼 봐. 무에서 축을 보는 거야. 그럼 뭐야? 목적이 비겁이야? 이게 목적이니까. 자, 비겁이 목적인 사람이 있어, 없어? 아, 형제 보러 왔냐고, 쉽게 얘기해서. 그럼 얘가 극하는 게 뭐야? 쟤잖아. 이분이 만약에 나한테 물어봤어 왔으면 돈 문제를 물어보러 왔다, 이 말이야. 그죠?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근데 봐봐, 이렇게 쫙 보는데 맞으면 어쩔 거야? 뭐 웃기잖아, 그지? 이 사주 제대로 푼 것도 아니야, 그지? 이 양반 사주를 딱 보면 뭐가 느껴져요? 이분은 비견겁재가 너무 많은 거야, 그지? 사주가. 비견겁재가 많으면, 여자가 비견겁재가 많으면 그 자체로도 뭐가 없어? 남편이 좀 힘들죠? 왜? 상관은 남편을 극하는 존재고요. 비겁은 남편을 대항하는 존재야. 남편이 나를 극하려고 하면 내 주변에 형제들이 쫙 써가지고 네가 왜 우리 응? 내 동생을 괴롭혀? 뭐 이런 식으로 딱 대드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없어. 이분 결혼 안 하시길 잘하셨어. 결혼했으면요 남편이 무조건 바람둥이야. 뭐 진짜 비견겁재가 많으면 다 그래. 그러니까 비견겁재가 많은 사람한테 딸을 준다? 그 딸 보고 맨날 가슴 싸매고 살다가 죽으라는 거야. 아니, 남편이 딴 살림을 꼭 찾아. 비견겁재가 많으면 아예 분점을 차린다고. 바람 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점을 차려. 비견겁재가 많으면 진짜로. 그러니까 해외로 아주 어디로 갔지, 그지? 이렇게 나와. 어지간히 이제 그런 분들이 여기가 궤도가 나오든지 아니면 낙화가 나오든지 아니면 병부가 나오든지 그래. 그지? 그러면 병부가 나오면 뭐야? 남편이 빌빌하고 병 걸렸단 얘기고. 그지? 낙화가 나오면 헤어졌단 얘기야. 여기 미혼인 사람도 이게 저기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나오면 애인도 사라져. 응? 낙화가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지? 이제 대충 감을 잡으셨지. 그러니까 요 목적을 보는 거는 내 일간 갖고 보는 거야. 그지? 나머지는 이 상황을 딱 여기다 대입을 시켜야 나오는데 요거를 요즘에 하는 사람들이 요렇게 안 하고 시만 갖다 대입시키고 그것만 문제를 일으켜. 현재 시간. 응? 물어본 시간. 그치? 지금 시간이 뭐야? 응? 오시. 오시면 뭐야? 앞에 것도 있어야지. 무슨 오시도. 자, 무술에 오시면 자. 무게 임자. 임계 갑을 병정 무 무엇이네?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요걸 보면 인수고. 그죠? 요걸 보면 비겁이야. 그러면 비겁을 볼 건 없으니까 비겁극 재가 나오니까 아, 이 사람 돈 때문에 물으러 왔다. 딱 치는 거야, 그냥. 당신 돈 때문에 물어보러 왔죠? 아니면 부동산이고. 이거 딱 그렇게 때리는 거야. 근데 그거 잘 맞는 거야, 저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번 진짜 이렇게 했는데 잘 맞았다. 이거 은근히 잘 맞아요. 자, 우리 그 다음 분 한번 볼게요. 불러보세요. 경호, 계사, 경인, 신사.
자, 이제 봐. 여기도 내가 하나 딱 네. 할게. 여기도 조금 남편 때문에 속좀 썩죠? 안 썩나? 예? 네? 아니야? 왜 안 썩을까? 아무튼 좋아. 이제. 자, 이제 볼게요. 여자니까. 이제 그건 아니고 사주가 좀 그렇게 보여서 그러는 거야. 왜냐면, 혹시 남편분이 뭐 경찰, 군인, 뭐 그쪽하고 관계 없어요? 전혀 없어? 응? 아니, 인테리어 한다 그랬어? 아, 그때 그랬지. 근데 인사가 형이잖아. 그래서 형살이 있어서 얘기를 그렇게 한 거고. 자, 이제 사중에 병화 투출이니까 일단 이분은 편관격이야. 편관격이면 뭘 한다? 편관은 저번에 한번 했죠. 편관은 삶의 에너지가 강해서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해야 돼. 그치?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남편하고 애를 잡는다 그랬지, 편관이. 그러니까 본인은 밖에 나와서 일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뭐 누구랑 같이 뭘 해도. 자, 그럼 요대로 볼게요. 오니까 어디 있어요? 지금 보면 요게 해결신이네. 그다음에 산은 양보잖아. 인은 해차 주인 요거나 조객이네. 조객 조건부 이득이네. 산은 또 양보죠. 자, 요거를 아까 봤는데 요거를 대부분 요 연지를 이렇게 볼 때는 대부분 현재 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현재 운이 좀 낫다 이거야. 응? 현재 운이 한 몇 개월 전보다 비교해서 아니 뭐 작년과 비교해서든지 조금 낫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뭐가 양보야? 부모, 형제, 직장 아까 그랬잖아 저기. 부모, 형제, 집, 형제, 직장 백그라운드가 현재 양보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별로 그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흡족하지 않다. 그지? 삶에 그게 흡족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이득인데 남편이 조건부 이득이잖아. 남편이 조건이 잘 맞으면 돈을 잘 벌고 조건이 안 맞으면 돈을 잘 못 벌고 그러는가 봐. 예? 실제. 아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예? 잘 벌어요? 그러니까 조건부 이득이야. 그 다음에 요건 뭐야? 본인이 가게를 가졌으면 양보고. 그지? 또 이게 자식이라고 보면 자식한테 내가 양보하는 거죠. 자식한테 내가 양보하고 사는 거야. 그지? 이제 이렇게 나와. 그지? 그럼 오면 뭐야? 저 봐봐.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상태에서 올까요? 자, 오는 사람, 여기 보러 오는 사람은 일단 돈 문제로 오는 거. 남편 문제로 오는 거, 그지? 자식 문제로 오는 거 딱 세 개잖아, 그지? 근데 자식보다는 남편과 돈이 더 많지, 그지? 그러면 남편 오면 제일 봐야 봐줄 게 요거 아니야? 남편 요거. 아, 인이구나. 죄송. 그러네. 여기가, 요게 궤도 이탈이네. 어디 가셨어요, 혹시? 안 갔어요? 예? 할 수 없지. 뭐, 이거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랬지, 내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궤도 이탈에 돼 있는 거야, 이분은. 예. 맞아. 신이면 궤도 이탈이 맞아요. 예. 요런 삶을 산다. 그 다음에 이분이 왔으면 경에서 뭘 봐야 돼? 축을 봐야 되잖아. 그러면 인수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물어봤다면 부동산 문제를 물어보러 왔다. 이런 얘기야. 그지? 근데 여기 이렇게 여러분을 놓고 하니까 그거는 안 맞는다고 보고. 근데 이 상황이 약 50% 맞는다 그랬어 내가. 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한번 볼게요. 네. 여기다가 네. 네? 이민 임자 또 정해 계묘. 이분은 배우자가 뭐야? 천을귀인이잖아. 그죠? 배우자 적든 보셨어요? 예? 네? 아니, 이게 지금 천을 귀인이잖아. 귀인이잖아. 어, 진짜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오잖아. 이분의 처가 왔어. 그럼 뭐라고 상담을 해야 되겠어요? 예? 네? 당신 때문에 남편이 사는 거야. 이렇게 딱 나가는 거야. 예? 네? 네? 당신 남편은 당신이 치치가 잘났다고 할지 몰라도 당신 때문에 본인 남편이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귀인이라.
맞긴 뭘 맞아. 생각인데. 이건 생각인데. 근데 나 하나 물어봐야 돼. 약간의 끼가 있어. 에? 없으세요? 아니, 본인이. 본인이.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정임합이 두 개나 있어. 그지? 아니, 합 중에서 정임합이 가장 이성합이 좀 쎄. 그래서 끼가 좀 있다라고 보는 거야. 뭐, 얼굴도 괜찮으시겠다. 젊어서는 조금 만화님을 조금 속 좀 썩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자, 다 알아서. 아니, 이제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분이, 봐. 인호술에서는, 요 인호술에선 묘가 도하고요. 예? 해묘미에선 자가 도화야. 그럼 도화살이 두 개나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예? 어머니가 좀 미인 아니세요? 어머니. 보통이야? 그럼 누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거 같이 봐, 이렇게. 이렇게 같이 본다고. 응. 그러니까 도화니까. 이게 월지 도화면 아, 엄마인데 엄마, 아버지 같이 보인다고. 그럼 아버님이 조금 바람을 피셨겠지. 그대로 또 닮으셨겠지, 그지? 원래 닮어. 여자가.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 정에서 임을 보면 이게 관이니까 그건 여자가 아니라고 보지만 그게 아니야. 합신은 다 이성이야. 합신은 이성이라고, 그냥. 합을 누구랑 하냐고. 합은 이성이야. 그것이 뭐 재가 되든 관이 되든 식상이 되든 상관없어. 합신은 전부 이성이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봐도 어떻게 돼? 하나, 둘, 해중에 임수까지 셋이야. 그지? 그러면 언제 폈을까? 그지? 좀 젊어서 폈겠지. 결혼하기 전에도 조금 있었고. 그지? 결혼한 다음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같이 살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무튼 이제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요거는 그거 보자고 한 건 아니니까. 원래 자, 봐. 이분이 왜, 그러니까 도화가 자지. 그럼 무슨 도화야? 이분한테 보면 무슨 도화야? 관도화지. 그 다음에 묘는 식상도화지. 그러면 이분은 직장에서, 그지? 직장에서 만난 사람 있을 것이고, 요 식상도화니까 좀 어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도화가 좀 어둡잖아. 그러니까 잘 숨겨. 안 들켜. 그래서 아, 이 식상이야. 저번에 죄송 또 잘못했네. 인성도화지. 그러면 나보다 약간 위일 수도 있지요. 그죠? 예. 예, 연상의 여인도 된다 이렇게 봐야지. 그래요. 자, 나보다 더 잘 보네. 자, 이제 볼게요. 이분은 딱 여기가 궤도 이탈이죠. 연이. 그러면 자,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을 뭐 한 올해나 뭐 작년이나부터 좀 다른 삶을 살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좀 다른 방면으로 살지 않냐고. 궤도가 이탈됐으니까. 현재 삶이 궤도 이탈이란 뜻이야. 현재 운명이. 그러니까 내가 쭉 해오던 삶에서 한 작년, 재작년, 그때쯤에 올해나 그때쯤에 변화가 한번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운세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자가 뭐야? 이게 짝 낙화잖아. 그러면 봐. 현재 거주지를 옮겼거나 뭐 그런 사실이 있으세요? 그럼 거주지를 안 옮기고 뭐 삶을 옮겼거나 뭐 좀 바꾼 거 없나? 응, 바꾸고. 집을 바꾼 건 없어요? 집? 이제 여기 직장이니까 직장을 바꿨다고 보면 되겠네. 그지? 직장을 그만뒀다든가 그런 일이 있죠. 여기 낙화니까. 그 다음에 해가 보면 소망이잖아. 그래도 만화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상당히 강하신데? 그지? 여기가 만화님 자리인데 소망이잖아. 그죠? 만화님한테 잘하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항상. 응? 응?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묘가 여기서 보면 요거죠. 이게 허공이잖아. 그지? 지금 자식들은 뭐 하고 있나요? 예. 네, 다 떨어져 살아요? 같이 다
같이 살아요? 근데 왜 그래? 그럼 뭐 가게 같은 거 하려고 했었어요? 아직 안 해요? 근데 왜 허공이 나오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네, 그지? 자식들이 나를 안 좋아하고 엄마만 좋아한다?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잖아. 여기 허공이 나와서 하는 얘기야, 그지? 자식들이 상대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분은 여기서 보면 뭐야, 이렇게 봐요. 식상이잖아, 그지? 얘가 식상이니까, 식상이면 자식을 본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보다는 그게 아니라 활동이나 얘가 치는 게 극하는 게 관이라 직업을 물어보든지 내 활동을 물어보러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지? 그러니까 비겁과 식상이 나오면 비겁은 재로 가고 식상은 관으로 간다 이 말이야. 그지? 물어보러 온 게. 그지? 아니 뭐 남자가 자식을 물어오는 경우가 그렇게 있을까? 거의 없어. 여자라면 자식을 물어보지. 요즘 여자들은 뭘 제일 먼저 물어보는지 아세요? 예? 요즘 여자들은요, 요즘 여자들이 오잖아요.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물어보는 게 첫 번째예요. 예? 어, 진짜예요? 응? 남자 말고 다른 남자. 이놈의 인간이 나한테 영양가가 있냐, 없냐. 이거부터 물어봐. 하나도 아니고 둘, 셋까지 물어봐. 아, 짜증나, 대답하기도. 어, 진짜야? 짜증난다고. 격은 자중에 임수가 투출했잖아요. 정관격이죠. 본인은 좀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지 않으셨어요? 직장 변동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 예, 예. 아, 그렇지. 왜냐하면 옮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 똑같아도 여기까지잖아. 그죠? 똑같아도 옮겨. 조금은 옮겨야 돼요. 이런 거면. 근데, 자중 개수 하나만 편관이고, 근데 여기도 떴잖아. 그러니까 초장에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엔 이거로 산다고 해도 되는데 이거는 워낙에 늦어. 50대 이후란 말이야. 그러니까 50대 이후에 이제 직업을 이걸로 삼으려고 하시겠지. 편관. 그죠? 이쪽 정관의 영향이 너무 크죠. 해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이분은 딱 제초에 추체 보이는 모습이 정관의 모습이 보여. 그지? 올바른 관. 내 모습이 딱 보이는 거야. 최초 모습이. 공무원 하셨어요? 아니면 딴 거 하셨어? 아무튼 이제 우리 여기 선생님은 아까 여기 썼죠? 아니 여긴가? 아니 여기고. 우리 선생님은 어디 갔어? 여기. 여기는 지금 여기서 보면 갑이잖아요. 이거는 딱 편관이잖아. 이분은 최초의 편관의 모습을 딱 보이는 거야. 그지? 이분이었죠. 네. 편관의 모습이 제일 초에 딱 보여. 그리고 봤어 봐. 두 번째 여기는 여기도 편관이잖아. 네. 편관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딱 사람을 봤을 때 편관처럼 보이는 거야. 첫 번째 보이는 거니까. 그지? 좀 약간 강한 관. 정관은 부드럽다라기보다는 좀 올바른 관. 그지? 그러면 누가 교통신고를 더 잘 지킬까? 교통신호 잘 지키는 사람. 예? 정관이 더 잘 지키죠. 편관은 돌려보고 가고 정관은 딱 서 있어 그냥. 만약 바쁘다 그냥 가요. 정관은 바빠도 안 가요 진짜.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정관의 특징은요. 왜 그렇게 지적질을 잘해? 그지? 너 그거 고쳐야 돼. 딱 응? 그런 걸 제일 잘하는 게 정관. 시험 잘 보셨죠? 예? 정관이 제일 공부 잘해. 왠지 알아? 옳고 틀린 걸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공부 하나도 안 해도 한 50점, 60점 그냥 나와. 진짜예요? 예? 정관이 있는 사람이 그래. 아무튼 이제 또 우리 저기 선생님? 예. 똑같이 개묘야? 아니, 뭐야, 똑같은 건 없네? 그지? 지금까지 똑같은 나이는 없어. 갑인. 응? 이민. 진. 아, 진. 또. 울사. 울사. 아, 여기는 딱 봐요. 여기 딱 일단 보면 여기는 개가 첫 번째 보이죠? 이게 겁재지. 나는 질 수가 없다. 이거야. 싸움을 하면 난 이겨야 돼. 싸움 하시죠? 왕년에 그랬죠. 왕년에, 그러니까 왕년에 그랬어.
아니 이게 제일 첫 번째 모습이라니까. 겁쟁이는 절대로 싸워서 지면 안 돼. 비견은 질 것 같으면 안 싸워. 그지? 근데 겁쟁이는 안 그래. 싸움은 100% 에너지를 갖고 싸워야 돼. 만약 졌잖아? 지금은 져요. 아니 집에 와서 잠을 못 자. 분해서. 자 이제 이분은 이게 뚜렷하죠. 이렇게 격이 뚜렷하잖아. 그지? 또 이 갑이 이것까지 있어. 그죠? 양인까지 갖고 있죠. 그럼 식신이 뭐야? 이분은 식신이 록과 왕을 갖고 있잖아요. 엄청 강한 식신을 갖고 있죠. 퍼주기 대장. 네? 퍼주기 대장이야. 잘 퍼져 식신이. 식신 편재가 잘 퍼져요. 자 이제 뭐 그런 정도 하고 이제 여기 식신이고 여기 상관이잖아. 여기는 자 보세요. 이 상관이 연월에 있으면 이제 내가 최고다. 내 위에 사람이 없다. 그리고 사람을 딱 구분하는데 여기 있으면 그게 아니야. 여기 있으면 비서실장 다방마담이야. 응? 그러니까 가오마담 비서실장 뭐야? 모든 사람한테 다 잘해. 입안에 혀처럼 놀아. 본인 그런 거 갖고 있어요. 말도 곧잘해. 을목이잖아. 말 못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요. 에이. 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을의 자형이 이게 이거야. 오리야 오리. 새가 앉아있는 모습이야. 새가 쉬지 않고 떠들어. 그래서 을이 말을 잘해요. 을이 있는 사람이 진짜. 을병이 같이 있잖아요. 노래방 가면 마이크 혼자 잡고 있어. 을병이 있는 사람. 진짜. 병은 없네. 그죠? 병이 없어. 병이 있으면 그랬을 텐데. 병이 하나 있었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좋죠. 그래도 이분은 강하잖아. 딱 개강이라는 강력한 살을 갖고 태어나셨죠. 그죠? 쉽게 꼬꾸라지지 않아요. 개강은. 내가 지금까지 본 경우에 가장 강력한 살이 개강이야. 예? 쓰러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제가 그러긴 해요. 예? 그러긴 해요. 그렇죠? 제가 만나는 여자가 몽땅 개강이야. 내가 착해서. 아, 그렇지? 선생님 세니까 센 여자 좋아하는 거야. 예? 그래요? 예. 자, 뭐 그럴지도 모르죠. 하여간 자 봐요. 이제 보면 묘가 여기 있죠. 여기 허공이야. 그러면 현재 일이 잘 안 되셔. 맞아요. 그지? 네. 평소보다 지금 일이 안 돼. 이게 현재 운으로 보셔. 운이거든. 인이 뭐야? 인이 어디 있어? 궤도 이탈이네. 지금 저기 집이나 무슨 내 환경에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궤도 이탈이니까. 그죠? 탈선이라고 진짜 탈선이 된단 말이야. 탈선하려고 그랬어. 집, 가정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지는 어디 있어? 약일충이네. 약간 떨어져 사셔요? 누구랑요? 남편하고. 사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이니까 뭐야. 이별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다고요. 지금 여기에 낙화나 충이나 궤도 이탈이나 이런 게 나오면 뭔 문제가 있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산은 어디야? 여기 양보. 양보네. 뭐 하셨어요? 점포 갖고 뭐 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아닌데. 아니, 사람들한테 돈을 돈 줬더니 다 띄었다니까요. 아이 참. 그러니까 요거 이제 아직 그거 안 했는데요. 요거 해놓고 할라 그래. 요게 양보잖아요. 원망이잖아. 그러면 요걸 한번 보세요. 임에서 살을 보니까 이게 뭐야? 재잖아. 돈이 양보되고 원망 갖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육친까지도 한 번 더 봐야 돼요. 그지? 육친까지도 한 번 더 보는 거야. 이 자리도 보고 두 번째는 육친을 보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지금처럼 이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바뀌어요. 임에서 묘를 보니까 식상이야. 지금 현재 활동을 잘 못 하시고 계셔. 식상이 허공이야. 또 요거 임을 보니까 또 식상이야. 식상이 궤도를 이탈했어. 그지? 그럼 식상 요거는 관이잖아. 얜 관인데 관이 충이야. 어디 없어졌어. 그지? 요게 또 젠데 양보하고 있어. 그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딱 공부만 하실 수 있는 상황이야. 그지? 어? 지금 제일 잘 맞는 분이 이분이야. 그지? 네. 응? 자, 우리, 자, 이 두 부신데 여기만 볼까? 두 분 다 볼까? 자, 뭐, 본인부터 볼래요? 알았어요. 부르세요. 응? 병진? 병진? 45살? 47이야, 병진이? 아, 병진생 여자 잠깐 봤는데 왜 이렇게 나이가 3년이나 먹었어? 응? 아, 학생으로 왔다가 지금 안 왔는데 걔가 44살에 왔거든.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 또 병진, 그 다음. 병자. 예. 네. 임자. 정미요. 정미? 야, 여기도, 그지? 여기도 꽤 세다. 그지? 마누라가 고생 좀 했네. 그지? 마누라 고생 시키셨어요? 실제로? 예? 아니, 이렇게 많으면, 그지? 자, 봐요. 이게 수국이죠. 그럼 플러스 수가 한 개야.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럼 많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것도 또 자진 수국이잖아. 그럼 한 네 개쯤 되잖아. 그럼 이분하고 같이 사시는 쟤는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돼. 그지? 그리고 이분도 잠이 원진이 있고 잠이 원진이 있죠.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임자 일주 자체고 이 자가 양인이고 또 월도 양인이고. 분이 수술하신 적 있습니까? 칼 댄 적 있어요? 있어요? 아니 없으면 앞으로도 칼을 대야 되니까 양인 있으면 무조건 칼 대요. 응? 자 일단 보죠. 먼저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강하고 그런데 이제 보자고. 그래도 이분이 과연 뭐를 하고 살아야 될까? 없잖아. 크게. 그지? 그러면 술을 써먹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은 거지. 그지? 수. 수라는 거는 뭐 비견겁제로 볼 게 아니라 수라는 거는 이런 학문. 이를테면 오가 현실적인 학문이라면 수는 비현실적인 학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학문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학문 이런 걸 좀 해야 맞지 않을까. 자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진이니까 진은 또 허공이네. 별로 상태가 안 좋으신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자, 뭐 낙화야 왜? 응? 왜 자꾸 낙화야? 요새 바람 피다가 걸리셨나? 끊어졌나? 응? 아니 낙화가 여기 걸려서 본인하고 헤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그지? 여기도 낙화가 걸리잖아. 미. 미는 세태. 근데 별로 그렇게 상태가 안 좋게 보이시네. 여기도. 그지? 현재 본인이 느끼기에 뭐 작년과 비교한다든가 안 좋아요? 엉망이야?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지? 허공이에다 뭐 낙화야 세태면 어디 하나 건들 데가 없잖아. 그지? 근데 이제 봐요. 이 사람의 마누라도 여기지. 이 사람의 마누라도 센 여자야. 양인 같은 마누라야. 그러니까 견뎌내는 거야. 응? 아니, 그거는 이렇게 하라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가 언제 좋아진다라는 게 사실상 크게 없어요. 요즘 사주는. 그래서 요즘 사주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나요. 개천에서 용이 안 나, 진짜로. 그지? 응?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거야. 아니 이제 그거는 운을 보고 뭐 이렇게 해야 하지. 이거는 지금 이건 뭐야? 딱 왔을 때 탁 내뱉는 거야. 그지? 이분이 혼자 왔으면 딱 뭐라 그래? 남편 마누라하고 사이 안 좋아요? 말 나오지 지금. 그지? 예? 가정하고도 사이 안 좋고 마누라하고도 사이 안 좋은 걸로 나오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여기도 한번 봅시다. 요쪽에다가 한번 볼게요. 이제 내가 하나씩 조금 더 봐줘서 그래. 요만큼에. 자. 본인 거 한번 불러보세요. 정사. 신해. 병자. 무술. 여기도 왜 사이가 안 좋게 나와? 왜 자꾸 이게 자가, 여기 이 낙화가 자꾸 나오냐고, 지금. 그지? 그지? 여기 낙화가 나오잖아. 본인도 사이가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이게 허공이잖아. 그죠? 해는
소망이네. 그래도 본인은 이 가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강력한 소망을 갖고 계시고. 응? 두 분이 조금 안 좋긴 안 좋은가 봐. 정신적으로. 예? 사이가 이제 원래 이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이 삶의 상태가 안 좋으면 조금 안 좋아. 술은 뭐야? 요건 또 여기는 강일진이잖아. 지금 누가 뭐 이렇게 좀 갖고 계세요? 이런 사무실 같은 거? 내년에 하려고 투자.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세태고 가게가. 여기는 강일진이잖아. 여기는 할만하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본인이 하시는 게 낫다는 거지. 이쪽보다는 이쪽이 하시는 게 낫고. 그러니까 여기는 봐. 운은 나쁘지만, 가정, 집, 직장, 이런 거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야 모든 걸 다 쏟고 있는 거야. 응? 근데 여긴 낙화가 되니까 뭐 어쩔 수 없고. 여기에 강일진이니까 이제 그쪽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이제 본 순서대로 하나씩 볼게요. 제일 먼저 여기를 봤었죠. 그죠? 여기 우리 선생. 아 저기 우리 선생님 갑진생. 자 이거 보는 거야. 이렇게 보면 비견이죠. 비견이 약일충이야. 그럼 비견이면 뭐야? 비견이면 형제, 친구, 동료잖아. 동료들이 별로 없어. 충을 맞았으니까 동료들의 도움이 별로 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것도 동료잖아. 비견 겁자잖아. 요거는 관이야. 관은 궤도 이탈이니까 어디로 사라졌어. 그지? 그러니까 이분은 묘하게 지지는 전부 다 동료고 관밖에 없는데, 그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동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쪽이고, 관도 어디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조금 외롭게 사시는 분이다. 이렇게 봐야지. 그죠? 외롭진 않아요? 뭐, 하기야. 그거. 친구 많아요. 친구 많아요? 근데 지금 보면 친구들이 큰 도움이 안 돼. 본인한테 큰 도움은 안 되는 사람들이 현재는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아니, 뭐, 이건 되겠지. 그지? 소통은 되겠지만.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신 분이 여기죠. 병호. 경에서 보면 관이죠. 관이죠. 그럼 봐. 관이 해결신이잖아. 그러면 관이 뭘 해결해 주는 거야? 내 생계를 해결해 주는 거죠. 여기가 운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양보잖아. 그지? 또 양보잖아. 관이. 여기도 관세계의 재 하나야. 그지? 근데 재는 자꾸 어디로 가네. 그지? 돈이 잘 안 돼. 그지? 관은 쓸만한데. 그지? 재는 좀 자꾸 어디로 가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였나? 예? 여기 선생님이 여기였죠? 아, 저기. 자, 여기는 여기서 보니까 인수잖아요. 인수가 궤도 이탈을 했다는 얘기는 뭐야? 뭔가 다른 걸 하는 거죠? 다른 공부를 하시는 거지. 궤도를 공부를 하는데 다른 공부를 하는 거지. 궤도 이탈이니까. 요게 관이잖아. 관은 낙화야. 지금 관은 없어졌잖아. 직장이 없어진 상태라고 보는 거죠. 요게 관이니까. 그지? 요것도 관인데 요건 소망이야. 뭐 또 다른 어떤 걸 하고 하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직장 같은 걸 갖고. 생각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니까 여기가. 요게 요거는 편관이고 요거는 정관이잖아. 편관은 낙화니까 끝났고, 정관이 이제 내가 좀 어디 다른 직장을 생각을 한다. 소망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인수잖아. 인수는 허공이야. 지금 공부가 그렇게 썩 잘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으네요. 현재 상태에서. 이 공부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허공이 와서 그러는 거야. 근데 이분은 여기 사주상으로 인수도화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 나름대로 인기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요게 관도하고 요게 인수도화잖아요. 그 관인이 도화라 이 공부하면서 손님하고 하면 좀 인기가 있어. 예? 본인은 주로 여자 손님을 잘 끌어들여 주셔야 돼. 그지? 그래야. 예? 여자 손님을 끌어들이면 이제 도화도 끼고 그러니까 뭐 가끔씩 뭐 식사도 하고 뭐 그러면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저기 했고, 여기? 아니, 여기지. 여긴 임일주인데 이제 묘잖아. 그럼 식상이잖아. 지금 활동이 잘 안 되고 있죠. 또 식상이 궤도 이탈됐으니까 활동을 잘 못 하시고 계셔. 그 다음에 아까 요건 배우자이기도 하지만 관이잖아.
관이 충했으니까 갖고 요거 재가 또 양보 원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크게 재미가 없는 거야. 요게 언제까지냐? 딱 3개월 정도까지예요. 3개월 지나면 다시 봐야 돼. 근데 오늘 보고 저는 안 예? 저는 안 아니 우리 아 여기 사장님들을 어떻게 제가 보나? 볼까요? 여기 좀 설명 다 한 다음에 좀 볼게요. 여기 여기는 임자 여기 선생님이지? 여기는 관이잖아. 그 관이 허공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직장이 잘 안 돼서요? 혹시 본인 뜻이 별로 없나?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게 그런 뜻도 되겠네. 그다음에 이건 비겁, 비겁 전부 낙화, 낙화잖아. 그러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죠? 없죠. 그다음에 요게 관인데 또 세태야.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야. 또 이분은 요게 보니까 또 요게 허공이잖아. 이거 비겁인데 또 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크게 지금 뭐 크게 버는 거라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요것도 관인데 그죠? 관인데 근데 관은 소망이야. 내가 이제 남편을 소망하는 건 있지. 요것도 관인데 낙화야. 근데 옛날에 그 저 여기도 조금 인기가 있는 분이긴 한데 그지? 아무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식상인데 이게 강일진이야. 만약 이제 본인이 이제 가게를 차린 거나 활동을 한다면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우리 여사장님을 한번 볼까요? 예? 자 요만큼만 지울게요. 요만큼만 다 봤죠? 우리 불러보세요. 신축. 신축. 을미. 예. 경신. 경신. 정축. 여기도 만만치 않게 쓰신 분이네요. 그죠? 아 그러니까 봐봐. 경신일주인데 싸그리 인수야. 그지? 인수 비겁밖에 없어. 그지? 그러니까 이 공부하시고 그러는 건 하셔야지. 그지? 근데 인수가 다 충이야. 그지? 충이잖아. 그지? 충이야. 그럼 인수가 충이니까 인수로 사시는 수밖에 없죠. 축, 요거는 목적. 그지? 미는 요거는 세태. 그지? 신은 저기 조건부 이득. 축은 목적. 그렇죠? 있죠? 그래도 괜찮네. 그죠? 요거만 좀 나쁜 거고요. 요건 목적이잖아.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지. 그지? 노력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현재가 노력하는 때란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조건부 이득인데 남편이 조건이 잘 맞으면 이득이 된다 이 말이야. 조건이 안 맞으면 아니고. 요게 가게잖아. 이게 사업 점포야. 지금은 이 점포가 목적이시잖아요. 그죠? 이걸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거지. 여기는 이 목적이 나온 걸로 봐서는 한 작년이나 한 2, 3년 전보다는 지금 상태가 괜찮다 이렇게 봐줘야 돼요. 응? 많이 안 좋아? 아니 안 좋지나. 요게 이제 세태라. 여기가 조금 이제 뭐 요게 이제 뭐 직장 가정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게 약간 세태니까 이제 그런 거지. 그리고 여기도 뭐 괜찮죠. 그래도 이분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전부가 인수잖아. 싸그리 요거만 비겁이고 싸그리 인수잖아. 그지? 인수가 목적이고 요거 뭐 인수가 좀 세태될 때도 있고 인수가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학문 뭐 이런 게 목적이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형제 뭐 얘가 조건부 이득이야. 그지? 주변 사람이라고 봐도 되겠죠. 주변 사람이 조건부 이득에 속하니까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좀 이득이 되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도 볼까요? 나도 볼게. 나는 얼마나 만나봐야지. 자, 을미고요. 기축이고 경자고 이모 이렇게 되고 일복 많으세요. 자, 미가 어디야? 세태. 그렇죠? 별로 재미없어. 축은 목적이죠. 자는 뭐야 이거 낙화에 걸렸네. 우리 내가 요새 우리 만화님 곁을 잘 못 가. 예? 어 진짜예요? 예? 이게 해결신이네. 내 활동만 좋으네요. 그죠?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할 땐 활동만 좋고, 요게 낙화가 되는 이유를 내가 알겠어. 우리 만화님 그 곁에 간 지가 많이 오래됐어. 몇 달 됐어, 몇 달. 예? 그러니까 그냥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예? 예, 몇 달 됐어요, 몇 달. 뭘 양호해요. 한 달에 한 두 번은 가야 정상인데. 예? 내가 6이잖아. 6, 9, 54잖아. 예?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50일에 네 번 가야 되는 거야. 50일에 네 번. 그럼 한 달에 두 번은 가야지. 그지? 아,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지? 거기는 지금 50대잖아. 저요? 예. 60살이에요. 예? 아니야, 61살부터 따지는 거야. 그러면 5잖아. 그럼 5, 9, 45. 엄청 틀려. 40일에 다섯 번이야.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상대가 없어요. 어? 여기는, 응? 4, 9, 40대 아니야? 47. 아, 그러니까 4잖아. 4, 9, 36. 30일에 여섯 번. 응? 그렇게 따지는 거야. 한 달에 여섯 번은 가야지. 그지? 응? 우리 여기 선생님이, 뭐야, 여기. 병호죠? 병호생은 몇 살이야? 여기도 50대잖아. 그지? 5, 9, 45. 40일에 다섯 번. 응? 우리 선생님하고 저는, 그죠? 선생님은 나보다 조금 더 먼저 가셨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왔다 그러고 이 나의 목적은 뭐예요? 만약에 축이니까 학문이죠. 인수니까. 근데 뭐 이런 거 보면 학문이라 그래야 돼요? 아니면 부동산이지, 그지? 딴 사람이 오면 당신 부동산 때문에 왔냐? 그지?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 예.